그러면 이뭐 향후에 노려보라고 말씀을 주시고 어떤 그 할인 분양도 한번 노려보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뭐 할인돼서 싼 샀다라는 거는 싸게 샀으니까 좋잖아요. 또 수요자나 투자를 하신 분들 또는 내 집 마련 하신 분들 어쨌든 내 집을 싸게 산 거니까 그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싸게 산 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내재적으로는 그래도 자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뭐 김포 자주 다니시니까 주변에 호재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김포 같은 경우에는 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골드라인 네. 기준으로 해서 역세권 주변에는 거의 다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풍무역세권 개발 한번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2024년에 이제 착공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 토지 보상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역세권 개발이 되면은 한 7천 세대 정도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고 여기다가 뭐 광장, 공원, 학교, 병원 같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개발이 돼서 대대적으로 좀 탈바꿈이 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우역 근처에도 이제 여기는 좀 재건축 단지 위주로 보시면 좋은데 네. 재건축이 좀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재건축 얘기도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뭐 새 아파트 입주하기까지는 아주 멀었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거는 걸포 북변역 근처예요. 네. 걸포 북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북변동 재개발이 있는데 네.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지만 3구역부터 5구역이 그냥 조금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 2구역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걸포 북변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 2호선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인천 2호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은 킨텍스 역이랑 또 연결이 되니까 네. 킨텍스 역에 GTX A 호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인천 2호선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오래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개통 예정이 지금 2035년이에요. 그래서 네. 10년도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지금 처음에 발표했을 때 개발 호재가 한번 반영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은 향후에 이게 뭐 개통 시점이 가까워 와야 이제 가격의 개발 호재가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부분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근처에 보시면은 김포의 대장주라고 불리는데 저도 이 아파트 좀 관심이 있었어요. 네. 한강 메트로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1단지부터 3단지까지 있는데 합치면 4천 세대 정도의 대단지고 2020년도에 입주한 역세권 단지예요. 네. 네, 여기 시세를 보면은 전용 8세형 기준으로 지금 6억대 중반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고촌 센트럴자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뭐 교통적인 부분들, 뭐 물론 예비타당성을 시작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호재 반영을 할 때 좀 선제적인 반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재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김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좀 잘 검토를 하시는데 뭐 신규 분양 단지하고 기존에 있는 재고 주택 시장의 기초 아파트 단지하고도 잘 비교를 하시면서 방향 설정을 하시는 거를 권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김포 같은 경우엔 사실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교통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확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혼부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그 가격대가 아무래도 서울보다 저렴하다 네. 보니까 좀 주거 마련을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을 하냐 마냐 이런 네. 것들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김포에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네. 하시면은 네. 뭐 적절할지 그리고 김포 집값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은 네. 변호사님이 네.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사실 네. 뭐 김포의 집값 전망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좋을 수 있다라고 보죠. 대신 그 가파르기가 그냥 빠르다라기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교통적인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 편익이 증대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주변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지들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 주택의 질이 질적 공급을 하게 된다면 주거의 질이 상향이 되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권에 있는 젊은 층들 또 신혼부부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생산 가능 연령에 그 해당되는 이런 인구들이 유입된다라는 것은 김포의 집값
값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집을 사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김포가 좀 집값이 뭐 긍정적인 그 신호들과 뭐 어떤 그 뭐 김포에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 지금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약 한 안 되는 수준에 있고 또 중위 매매 가격도 10억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이 수준 자체가 굉장히 젊은 층들이 봤을 때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거 대비했을 때는 김포가 저렴하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이사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다음 그 내 집 마련을 바탕으로 해서 뭐 집을 그 소유를 하게 된다면 이런 뭐 호재들로 인해서 조금 가격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서울에 대한 그 편입 얘기를 갖고 너무 호가가 막 올라가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기대감들이 큰 건 사실이지만 뭐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편입 문제에 대해서 뭐 저희한테도 여쭤보는 거 많잖아요. 집값 전망이나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그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항상 물어보는 게 뭐 입주권이든 이런 편입 문제든 법적인 내용들 여쭤보는데 뭐 저희끼리는 논의를 하고 상담하신 분들한테는 기본적인 답변을 제공을 했지만 그래도 보는 시청자들한테 이야기를 좀 주시면은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그 법적으로 그 형식적으로 보면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문제겠죠. 근데 이게 지자체 편입 관련해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에 따르면은 특별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자체 통폐합을 좀 관리를 네.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주민투표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주민투표제도라는 거를 좀 생소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지방 자치단체 어떤 주요 정책사항이 있다라고 네. 했을 때는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투표권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18세 이상 지자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되는 거고 그중에 4분의 1이 투표를 하고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를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가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주민투표에 따라서 어떤 안건이 가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지자체장이 그에 따른 이제 정책을 위반할 의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걸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하더라도 사실 그 이거를 강제해서 어떻게 뭐 하도록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주민의 좀 총의를 모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주민 투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김포 시민과 그리고 서울 시민의 어떤 의견들을 듣고 네. 거기에 따라서 특별법 입법 과정으로 가야 이제 지자체 통폐합이 될 텐데 이 특별법 제정도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국회를 또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주민의 어떤 총의를 모으는 절차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좀 어려운 네. 문제가 있는데 특별법 제정도 사실 쉽지는 않겠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좀 낮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고 지금도 30%대 정도밖에 안 되고 경기도 28개 시 중에서 뭐 16위예요. 근데 이게 그 지자체 통폐합이 되면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은 이게 지자체의 재산 같은 것들도 통합하는 쪽에서 승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그 김포 시민과 서울 시민 간의 어떤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쉽지가 않겠죠. 네. 자, 지금 고촌 센트럴자이 분양된 내용들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김포에 대한 집값이라든지 주변의 호재에 대해서 좀 정리도 하고 내용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이런 법적인 문제점들 참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잘 보셨다라고 하면은 뭐 좀 좋아요나 구독하기도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